꼬시기 여자 내가 꼬시게 오늘 여자도 내가 다 꼬시게. 야 뭐라는 거야 이 찌끄레기야. 어 이거 사회 부적응자 아니야. 야 닥쳐 이 쓰레받기야. 그래 니나 닥쳐 이 개쓰레받기야. 개쓰레받기? 너 우리 할머니가 원래 팔순에 백발인데 뭐? 흰머리 뽑아드릴게요? 에바야! 에바야? 찌끄레기가 진짜. 야, 아, 네가 더 개념이 없지. 야, 우리 할아버지 독감 걸려가지고 누워계시는데 뭐 옆에서? 할아버지 아프니까 청춘인 거예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아프니까 청춘이야 인마. 야 청춘 우리 아빠 팔... 아 우리 할아버지 팔순이야. 아빠랜다 깜짝이야. 그래 야 오늘 나 그린라이트 온다고. 야 남자는 야 셔츠빨 아니니. 야 셔츠 하나 질렀다 지리지 않냐? 야 오줌이나 지려. 아, 이 찌끄레기야. 야 이거 니네 누나 이거 뭐야? 니네 누나 셔츠 에바야. 이거 뭐야? 뭐 이렇게 폭이 커? 이거 싫어하냐? 들이댄다. 야, 오케이. 내가 짜장 맡을 때까지가 짬뽕 맡아. 오케이 짬뽕. 야 완두콩 봐라 완두콩. 오, 야 좋다. 야 여자는 뭐니 해도 호기심을 자극해야 돼. 호기심. 네 여보세요. 네 아버지 제가 전화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왜 물려받아요. 그거 형이 물려받기로 했잖아요. 저기요, 아버지한테 회사 물려받아야 돼요? 탈모요. 오 마이 갓! 탈모. 원래 한 다리 건너서 물려받아야 되는데 모르겠어. 위에 형이 있었나 봐. 내가 받았네, 그걸. 야, 뭐야? 저기요, 맞죠? 고맙습니다. 예. 아니, 맞잖아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아, 맞는 거 같은데. 예,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기요. 예. 저분 유명한 분이에요? 아니, 다른 테이블 안주를 다 훔쳐먹었어요. 와냐야, 야 나 봐라, 나 저 짬뽕 꼬신다. 야, 어떻게 꼬신다고? 야 나는 음악으로 꼬신다. 애명 Music is my life, Music Volume. 아! 귀여! 저기요, 네? 두 명이서 오신 것 같은데 저희도 두 명이서 왔거든요. 같이 합석해서 놀 생각 있으면 저희 3번 테이블로. 사실은 아까 전부터 그쪽 쭉 지켜봤어요. 어디서요? 좋아! 사회부적응자! 아 깨졌잖아요. 이거 통신사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미안해요. 통신사 어딘데요? 좋아! 진짜! 아, 진짜. 친구 쇼핑몰 모델이다 왜? 뭐 쇼핑몰 모델이라고? 얘가 이부터 완판이야. 완판? 아니 가슴이 저렇게 쳐졌는데? 자, 아유 뭐 가슴이 저, 자, 야 부양 뭐야? 어 들어? 뭐야? 뭐야? 우리 둘이서 왔는데 같이 나가서 노실래요? 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꼬시고 있었잖아. 뭐야? 뭐, 해보자는 거야 뭐야? 해보자는 거야? 일로 와. 뭐 응원단이야 뭐야? 일로 와 해보자고. 해보자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자, 이씨. 야! 너 누구 편드는 거야? 나 아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게 왜 나빠? 거기 있어, 이씨! 성숙해지자고! 아, 나 진짜. 어우, 더러워! 어, 뭐야, 아. 저 사람! 홍대 철명자 조래 야, 먼저 들이댄다! 실패하면 바로 들어와! 오케이! 홍대 철명자 혹시 운명을 믿으세요? 운명하셨습니다. 네? 아 그러지 말고 튕기지 마요. 저 어디 가서 꿀리는 사람 아닙니다. 꿀렸네요. 역신. 아니야 분위기 다운됐잖아. 나와봐. 최병녀 제가 분위기 살릴게요. 살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아유 그러지 말고 이거 재밌게 저기 탕수육 게임 한번 해요. 이기면은 같이 노는 거 어때요? 그래요. 오케이. 잠시만요. 탕수육. 좋아 탕수육. 좋아. 오케이 갑니다. 네. 슉! 탕! 슉! 탕! 슉! 탕! 슉! 탕! 슉! 탕! 슉! 탕! 슉! 야 뭐해!
야, 안 끝나겠다. 야, 안 끝나겠어. 뭐 하는 거야? 야. 안 끝나겠다. 전략적으로 꼬셔야 된다. 어떻게? 야, 내가 어깨 이렇게 살짝 부딪힌 다음에 번호 따는 거 봐봐. 오케이. 아이고야. 호우. 아이고, 웃기만 쓰셔도 인연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야? 뭐야? 뭐야 저거? 저기요. 저 솔직히 긴 생머리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뻐요. 아, 그래요? 네. 야, 뭐야 저거? 뭐야? 아니. 대명이 형! 아, 그러지 말고요. 우리 화끈하게 부비부비 한번 해요. 아, 하지 마요. 아, 왜 그래요? 부비부비 한번 해요. 아, 하지 마요. 뭔 소리예요? 뭐예요? 하지 말라고 진짜 안 해요? 뭔 소리예요?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요. 하고 있어요? 예. 네. 어머. 어머. 귀엽네. 뭐, 아니, 뭐가 귀여워요? 귀여워. 약간 우리 조카 같아요. 뭐가 조카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 이하 정도 되시나 봐요. 그죠? 뭐가 평균 이하예요? 귀여워. 키. 아, 내 머리. 아, 어, 두상. 어, 뭐야? 아. 오 마이 갓, 뭐야 이거? 아, 나 진짜로. 나랑 같이 소주 빨자! 야, 모른 척해, 뒤돌아. 오케이. 야, 눈 마주치지 마. 오케이. 눈 마주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우리. 오케이. 우리끼리 놀아. 오케이. 아유, 왜 이래?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머, 귀염이. 어, 왜 그러세요? 이리 와봐. 만지지 마세요. 어이구. 이리 와봐. 왜 그래? 어, 왜 그러세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봐. 전화번호를 왜 가르쳐줘요? 뒷번호만 알려줘. 아, 뒷번호요? 어. 5877이요. 5877이야? 네. 어머, 번호 너무 섹시하다. 아니, 5877이 뭐가 섹시해요? 5877이야. 어머, 세상에. 5877이에요. 밀어서 잠금 해제. 뭐가 밀어서 잠금 해제예요? 아, 나 진짜로. 네. 어머. 뭐 하시는 거예요? 지문인식. 아, 뭐 지문인식이에요? 이거 왜 안 열리는 거야? 이거? 뭐가 안 열려요? 자, 기다려봐. 얼마나. 뭐 하시는 거냐고요? 홍채인식. 뭐가 홍채인식이에요? 저리가 당했어, 나. 오케이, 어차피 내 목표는 is you. 아, 나 씨. 오케이, 싸울 준비 됐습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만지지 좀 마요. 같이 놀자. 너무 좋아, 이리 와봐. 똑바로 좀 서서 얘기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죄송한데. 저 무슨 농민회관 아니에요? 막걸리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왜 이래, 진짜. 내 힘내인 볼래? 라라라라라라라. 솔직하게 그냥 똥을 조금 잘 쌀 것 같습니다. 아, 그만 좀 만져요. 왜 이래, 진짜. 요거 이빨 터는 거 봐, 요거 그냥. 아,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다채로워요? 아유, 진짜. 승마 이럴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트러블 메이커 내가 현아 보여준다. 뭐 이렇게 많아요? 필살기가. 버라이어티 내가 이리 와봐. 내가 현아 할 테니까 너 장연승해. 무슨 전화예요? 음악 주세요. 그만하세요. 간다 간다. 그만하세요 진짜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만하시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오케이. 우리 작년 이맘때쯤에 여기 공원에서 첫 키스 했었잖아. 여기서? 내가? 뭐야, 기억 안 나? 여기서 오빠가 그때 나한테 고백하면서 첫 키스 했었잖아. 아, 야, 뭔 소리야. 너야말로 기억 안 나? 너 내가 너네 집에 데려다주면서 가로등 밑에서 그때 했던 게 첫 키스잖아. 와, 지금 누구랑 헷갈려? 왜 기억을 못해? 아, 됐어, 오빠 진짜 이럴 거면 헤어져! 뭘 헤어져?
아 여자분들 분명히 첫 키스 장소가 차 아닌데 남자친구가 집 앞이라고 이제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짜증나요? 네. 이게 왜 짜증나? 어? 장소를 다르게 기억하는 게 이게 왜 짜증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첫 키스를 했다는 거 이렇게. 맞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해? 또 뭐가 중요해? 그렇지. 손 위치. 손 위치가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여기 있는 쓰레기가 예,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 이렇게 손 위치 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저도 맨날 여자친구가 막 만나고 그러면 오빠 우리 첫 키스 장소 기억나? 막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짜증나가지고 저는요 무조건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첫 키스는 놀이터 가서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물어보면 이제 놀이터! 나이트! 그러니까 오빠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아. 어쩜 그렇게 잘 알고 있어.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내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나는 무조건 여자친구 생기면 우리 집 앞에 놀이터 가가지고 첫 키스 한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맞는 말 같다고 다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첫 키스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놀이터 저녁에만 가면 다 키스하고 있어. 키스의 성지가 된 거야 우리 집 앞 놀이터가. 어? 우리가 뭐 이렇게 기억을 다 해야 돼? 여자들은 뭐 기억 다 해? 기억 다 해? 누구 사귀 남친구야?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 어? 자 여자분은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 남자가? 남자가 먼저 사귀었다고? 왜? 왜? 정확한 기억이야 이거? 시끄럽다 시끄러워! Let's go! 나 녹주 봐라 녹주 아줌마는 내가 듣다가 내가 열받아서 나왔어요. 아니 왜 기억을 못하는 거야? 첫 키스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자들이 약간 좀 기억력이 좋긴 해요. 확실히 우리 엄마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만 봐도 탁 남편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아빠 들어오면 여보 월급 나왔죠? 탁 정확해. 아들 들어와 뭐라 그래? 성적표 갖고 와. 아 정확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여자들이 좀 디테일해. 남자들은 그걸 못 따라와. 아니에요. 뭐 엄마가 뭐 기억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엄마는. 잘못된 기억도 있잖아요. 뭐 친구들한테 뭐 우리 애가 어릴 때는 참 이쁘고 공부도 잘했는데 잘못된 기억 아니야? 어? 아니야. 잘못된 기억. 내가 언제 이뻤었어? 아니 내가 언제 공부를 잘했어? 니네 웃을 게 아니라 니네도 이뻤던 적이 없잖아. 근데 우리 애가 차 이쁘고 공부도 잘했는데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 그거는 지금 주제와 좀 별개예요. 응? 엄마들은 어쩔 수 없어. 자 남녀 얘기로 가보자 이거야. 남자들은요 자기 좋은 것만 기억해. 에이 솔직히 얘기하자. 아닙니다. 자기 좋은 것만 기억해요. 뭘 꾸덕이 아니야. 뭘 아니야. 남자들은 아니야. 자기 좋은 것만 기억해. 아니죠. 남자가 뭐 우리가 좋았던 거는 다 기억해요? 아니잖아. 나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목욕탕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옆집 누나를 만났었거든?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 그게 야, 왜 기억이 안 나냐고. 억울하겠네. 어? 억울하겠어.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목욕탕 간 적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지? 그때 누구 만났었어? 누나들. 그래. 그래. 뭐야 너 표정 왜 그래? 야 얘는 기억나네. 아, 네. 누구 만났어? 누나들이야. 넌 기억난다. 아... 어? 기억나는 거야. 어? 남자들 소개팅을 딱 갔어. 남녀가 소개팅을 딱 갔어. 여자가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기 좀 미안해. 처음 만난 사람인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뭐라고 하고 막 나올 순 없잖아요. 리액션 맞춰줘요. 아 그러셨어요? 아 그렇군요. 아 네. 아 너무 재밌으시다. 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가가지고 친구한테 뭐라 그래? 야. 웃고 아주 그냥 좋아 죽는다? 아주 좋아 죽어? 그다음 여자가 한마디 딱 해요. 어 근데 수염이 되게 많으시다. 털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으신가 보네요.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남자는 거기서 그 많은 얘기들 중에서 내가 남성 호르몬이 그냥 어마어마한가 보다 내가. 어? 그냥 여자가 그냥
앞에서 그냥 보기만 해도 내가 막 그냥 으르렁 으르렁 아주 그냥 남성 호르몬이 야!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니, 소개팅에서 우리가 분명히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후배 그 어? 실제로 우리 개그맨 후배가 소개팅을 했는데 여자가 뭐 빵빵 터졌대. 뭐 넥타이를 메고 갔는데 넥타이 이렇게 할 때만 막 터지고 시계 없는데 막 시계 있는 척하고 아 몇 시지 이랬는데 빵빵 터졌다는 거야.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집에 딱 택시비 주고 택시 태워서 딱 보내고 오케이 아 나도 여자친구 생긴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야. 양배차 씨라고 여기 신인 개그맨 있어요. 그 친구 진짜 얘기해. 그래서 귀여우네. 그 친구가 이제 깨똑을 이제 날렸는데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수정을 하나도 안 하고 그 친구의 깨똑을 그대로 그냥 캡처해서 가져온 겁니다. 어 집에 와서 깨똑을 딱 보내요. 조심히 들어가요. 택시 태워주고 딱 들어간 거지. 딱 아? 빵빵 터졌으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어? 네. 아! 또 희영이 형 붙은 거야. 내가 또 터뜨려 주니까 그냥 내 뒤에도 희영이 형 붙였다고 막 난리가 난 거지. 빵 터지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또 후배가 또 바로 보내주네. 기분 좋게. 아! 딱 보냈어. 그러니까 또 여자가 또 칵톡가. 내가 또 터트린 거지 또. 아, 후배가 또 카카카 영어로 딱 그 친구의 이름을 딱 써서 보내줬어. 땡. 잘 가요. 나 영어도 할 줄 안다고. 글로벌하다고 딱 보여줬더니 또 어?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 여자가 아, 또 빵 터진 거지. 이거 우리가 지어쓴 거 아니야?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또 해서 잘 도착했냐고 딱. 아, 뭐야, 잘 도착했어요? 딱 보냈 또. 딱 그러니까 네. 저 이제 자요. 그랬더니 잘 자요.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요. 이모티콘. 남자들 이모티콘 이거 웬만하면 안 쓴단 말이야. 근데 다음날, 아... 다음날, 다음날 딱 일어나가지고 차, 인사해줬지. 잘 잤어요. 아! 굿모닝! 굿모닝! 딱 했더니 넵! 왜 터지는 거야? 넵! 넵! 그런 거야. 또 아, 우리 또 후배 또 죽지 않고 얼음공주 맞네. 공부하고 있는 중이면 방해 안 할게요. 크, 이렇게 딱 보냈어요. 아, 4월 9일인데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나 봐. 연락이 없어. 이거 왜 그런 거야? 아, 됐어요. 이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여자들이 생각하는 남자는 많지 않습니다. 딱 세 종류. 어떤 남자? 날 사랑했던 남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남자? 쓰레기. 어? 저도 그런 쓰레기를 만나봤어. 캬, 엄청 쓰레기인 거야. 어, 들어봐봐요. 내가 데이트를 하는데 남산을 딱 갔어. 남산 밑에 뭐가 있어요? 왕돈가스집이 딱 있어요. 어, 그런 거라. 줄 서서 먹어. 어? 겨우 줄 서가지고 들어가지고 먹는데 메뉴가 세 가지가 있어. 왕돈가스, 치즈돈가스, 매운돈가스. 나는 치즈돈가스를 시켰고 그 친구는 왕돈가스를 시켰어. 하나 남았어. 그거 하나 시켜주면 어디가 덧나? 매운 거 맛보고 싶잖아. 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네 개도 아니야, 다섯 개도 아니야, 세 개 중에 하나. 그거 시켜주면 어디가 덧나? 그걸 안 시켜주면 아주 쓰레기 같은 남자였어. 이게 어? 너무 쓰레기였어. 아, 그래? 아, 그래? 그 매운 돈가스 얼마나 맛보고 싶어. 거기 줄 서서 먹는데 나 언제 또 줄 서서 먹을 거야? 지금 온 김에 한번 시켜주면 맛보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걸 안 해줬던 나쁜 쓰레기 같은 놈이 있었어. 쓰레기가 별게 아니네. 그 남자는 명동 칼국수 집을 가도 칼국수만 시켰어. 거긴 뭐가 있어? 만두도 있어. 아 정말 지겨워. 그건 아줌마 얘기 아니에요. 너무 아버지 말이야. 내가 얘기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나봤어. 그리고 또 어떤 남자들 생각? 어떤 남자들? 응? 지가 얘기해놓고서도 지가 기억을 못하는 남자. 어 지금 저쪽에 언니들 어 여자 세 분 어떤 남자? 어떤 남자? 지가 뭘 얘기했는데 뭘 기억 못해? 어떤 거였어요? 어떤 걸 안 지켰어? 어? 놀러 가자 해놓고서는. 놀러 가자고 약속 안 지켰어. 그걸 왜 기억 못하지? 어디 놀러 가려고? 어디 놀러 가려고 아니, 사람아? 아니, 물어본 거야. 어? 또 두 번째 저 친구 친구분은? 아 뭐라고? 자기랑 했던 건데 다른 여자랑 했던 거랑 이거 헷갈릴 때. 어 그런 야, 거. 그러니까 놀이터 가란 말이야. 야 이 사람아. 모든 거 다 놀이터 가서 하니? 다 놀이터에 프로포즈도 놀이터 가서 하고 울 때도 놀이터 가서 하고 밥도 놀이터 가서 먹으란 말이야. 아우 지겨워. 아우. 근데 여자는 그날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해. 나올 때 어때? 나올 때 신발장 앞에서 거울 이렇게 보면서 어 우리 머리 고데기 잘 되고 화장 잘 먹었다 그러면서 나와. 그리고 한 시간 뒤에 딱 거울 딱 본 다음에 어 나 오늘 왜 이러지? 어?
분명히 잘 됐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왜 이러지? 나올 때부터 그랬어. 나올 때부터 그랬어. 아니야. 나올 때부터 그랬는데 한 시간 뒤에 왜 이러지 그래. 그래가지고 일부러 신발장 앞에 거울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면 나오지 말라고. 근데 나와가지고 왜 다 나가지고 와 이러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리고요 원래 남녀는요 서로 그 추억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다릅니다. 맞잖아요. 추억하는 게 이게 기억이 다 달라. 봐봐 봐봐 봐봐. 어? 어? 다른 기억 뭐예요? 첫 키스. 여자는 첫 키스를 어떻게 기억해요? 다 이렇게 뭐 어? 종소리가 들린다. 그렇지, 뭐 이런 거 뭐 어 종소리가 그러네. 들린다고 했는데 왜 안 들리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첫 키스 어떻게 기억합니까? 어떻게 기억해? 에? 뭐라고? 어? 뭐라고요? 에? 놀이터. 놀이터. 야, 야, 교육이 잘 됐어. 다 학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다. 집에 가다가 여기 상암 초등학교 옆에 놀이터에서 다 키스하고 있겠네. 어?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남자 어떻게 기억해? 어떻게 기억해? 키스밖에 못하. 에이. 통계에 나온 거야. 예. 아, 진짜 통계에 나온 거야. 이상준 통계에 나온 거야. 자, 첫 여행. 여자는 어떻게 기억해요? 첫 여행. 날씨 좋은 날 뭐 어? 오빠랑 고기 구워 먹고 그렇지. 진소랑 얘기 나누는 날. 그렇지. 자, 남자들 첫 여행 어떻게 기억합니까? 뭐야, 자신 있게 가보자. 어? 그렇게 쓰레기 추가요. 자, 또. 자, 첫 여행. 자, 가자. 가자. 어차피 이러는 거. 야, 방송에서 안 쓰면 돼. 가자. 야, 가자. 뭐야? 있어. 뭐 얘기해봐. 자, 뭐 있어? 첫 여행. 어? 뭐 있어요? 여러분들의 첫 여행은 그렇게 쓰레기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와 진짜 쓰레기다. 아, 통계에 나온 첫 여행은 뭐예요? 또 키스밖에. 이게 통계예요. 그리고 또 뭔 추억이 있어요? 자 1주년 뭐, 여자들이 생각하는 1주년 뭐예요? 우리 사랑한 지 1년 됐나 하트다. 벌써 1년 됐구나. 자, 이러면서 우리의 1주년 야! 어떻게 기억합니까? 자, 어? 뭐라고? 돈 나가는 날. 아! 남자는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는요 여자를 위해서 태어난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행복할 수 있게 최대한 도와주는 게 남자입니다. 자 1주년. 1주년. 씨가 다 짠 거예요. 씨가 다 짠 거야. 자, 1주년 뭐예요? 그래서 저는 물음표로 해놨습니다. 어, 물음표 뭔데요? 여러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남자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남자는 또 돈 나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코빅 보러 온 것도 다 기억이 달라요. 여자들은 어때요? 오빠랑 코빅 보러 온 날 사랑하는 오빠랑 드디어 코빅 보러 온 날 샵럽스타그램 어? 하지만 남자들의 기억엔 오늘 뭐예요? 어? 뭔 놀이터야 끝까지. 야 그거 앞에서 편집됐으면 지금까지 못 이어나와. 왜 자꾸 놀이터를 끄네. 그래서 아. SNS에서 여자들이 SNS에 많이 올려요 이거를 오늘 아, 기억하기 아, 위해서 그래요. 남자친구랑 기억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가 KM 짝대기 IN 이거요. 얼굴 그렇게 예쁘진 않으신 분 어디 계세요? 아 여기예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다고? 맞다고? 둘 다 얼굴이 거짓말하지 말고 아니, 아닌데 무슨 말이야. 맞다고? 오늘 여기 몇 시에 도착했어요? 6시 8분? 어, 맞네. 맞네. 맞아, 맞아. 뭐야? 맞아. 뭐야? 맞아, 맞아. 하여튼 이분이 이거 셀카예요? 이거 셀카야? 어 셀카예요? 어 알겠어. 자 여기다 이분이 이렇게 올렸어요. 셰프 코미디 빅리그 이상준 보고 있나? 이상준 존재 샵 사실 구라 이거 읽어주려나? 아침 6시 8분 1등 샵 읽어주면 뽀뽀함 이렇게 자 오늘은 기억할 수 있게 두 분이서 뽀뽀한다고 했으니까 읽어줬으니까 뽀뽀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자 일어서서 예. 뽀뽀 자 그 자리에서 뽀뽀 그냥 자, 뽀뽀 예 야 이렇게 다 뽀뽀를 했어요. 자
그럼 집에 갈 때 여자는 어떻게 기억해요? 셰프, 사람 많은 데서 키스하나 이렇게 딱 올려요. 근데 남자는 집에 가면서 어떤 기억으로 남아? 그렇지. 셰프, 키스밖에 못하나. 내가 안 그랬어. 여기서 그랬어. 여기서 그랬다고!